울산은 비가 엄청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울산은 비가 너무 지금 많이 오는데 그래도 일할 건 해야죠. 자, 이 벤츠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벤츠입니다. 벤츠 E클래스 W211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보면 정말 이 벤츠다운 느낌,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차가 상당히 좋아요. 연식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후기형에 들어가는 차량이고 이 차가 입고되고 제가 이제 짤막하게 시운전을 했을 때 약간 이 쉽게 말해서 앞쪽에 하체 느낌이 조금 이 탱글탱글한 맛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나 점검을 해본 결과 부싱이 한 두세 개 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견적을 받고 어차피 교환하는 거 조금 어차피 교환해야 될 건 일단 정해져 있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작업하는 김에 같이 하자 해서 교환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90만원 가량 나왔는데 앞쪽 좌우로 각종 암 두 개씩 그리고 스테빌 링크까지 이렇게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탱글탱글해졌습니다. 요철을 넘더라도 바로 이 느낌이죠. 이게 바로 벤츠죠. 후대만의 분명 그 맛이 있습니다. 벤츠다운 이런 느낌을 최대한 이런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감성 이런 것들이 이 모델에서는 타봤을 때 바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차는 성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비소에서 최종 진단기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어떤 에러코드 이런 거 전혀 문제 없는 상태고요. 자, 이런 차를 들어오면 제가 완전하게 이렇게 확인을 다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타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성계약이 물론 돼서 탈 수는 없지만 일단 올려보고 반응이 이렇게 좀 시원찮다 했을 때는 이제 아마 제가 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성계약을 해주셔서 이 차를 이번에 제가 타는 거는 일단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상품 안 한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깨끗해요. 이런 부분들도 덥게도 이 클래식한 면과 이런 감성이 있습니다. 자, 이 기어 노브 주변도 상당히 깨끗하죠. 뭐, 언뜻 보면 상품화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세차도 안 했어요. 사실 입고 되자마자 바로 이제 하부 점검 체를 이제 앞쪽을 다 이제 교환을 해놨고 폴리터 정비로 가서 나머지 이제 소모품 브레이크 패드 이제 오일 정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부분까지 같이 상품화에 포함을 시켜서 교체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그치면 이제 내외관 상품화 들어가면 이제 이 차는 끝날 것 같아요. 아,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썬팅을 조금 이제 연해졌어요. 썬팅까지 새로 제 시공을 해서 완료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가 막힙니다. 자, 정비소에 다 왔고요. 자, 하부 점검은 우리 김 팀장이 주도해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 하부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차입니다. 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네. 1750 빤쭈네요, 빤쭈. 네, 빤쭈요. 예, 네, 빤쭈. 예, 네, 빤쭈 같습니다. 2350입니다. 예. 네. 아저씨가 보고 에코 컨덴서죠. 네. 컨덴서도 데미지 부분도 없고요, 깔끔하고요. 네. 괜찮네요. 야, 이런 게 디테일하게 참 잘 해놨죠. 이쁘네요. 이제 스트링 기어. 네. 이거 스트링 기어 쿨러죠. 네. 파이프를 이렇게 앞으로 빼서요. 여기 모공을 만들어 놨죠. 네. 그죠? 열을 빨리 식혀주기 위해서 모공. 일명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트랙입니다, 트랙이. 네. 트랙이. 트랙이 어서 많이 났네요. 네. 빨리 식어줍니다. 네. 자, 이 차들이 보면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요런데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라제도 오스, 히터 오스 이런 거 잘 봐야 되거든요. 네. 괜찮죠? 유효 없습니다. 유효 없습니다. 괜찮죠? 여기도 괜찮죠? 네. 여기 보시면 괜찮죠? 네, 괜찮네요.
스팅기어 호스 쭉 고압 호스 이렇게 쭉 타고 밑으로 갔다가 꺾였다 들어가죠. 네. 여기도 뭐 리베트 부분도 세는 데 없고요. 네, 없습니다. 벨트는 깔끔하네요. 네. 벨트도 깔끔하고. 깔끔하고 짱짱합니다. 네, 텐션 베어링 또 한 번씩 바꿨네요. 그죠? 네. 볼트 현재 보이죠? 네. 괜찮고요. 자, 파워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고압 호스 올라오니까 파워 호스 여기 있겠죠? 네. 예, 네, 보시면 깔끔하죠? 네. 올 깔끔합니다. 네. 파워 깔끔하고요. 자, 냉각수 볼까요? 냉각수, 어떻습니까? 네.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네요. 냉각수도 깨끗하고요. 여기 이제 올쿨러입니다, 올쿨러. 네. 올필터. 여기 클립, 클립 타입이죠, 전부 다. 네. 네. 자, 이렇게. 요렇게 또, 보름을 더 올라가죠. 네. 이렇게. 괜찮네요. 세는 데 없고요. 자. 좌측부터 확인할까요? 네. 좌측에 보시면, 배기 매뉴얼다 쪽에, 뭐, 오일 묻은 거 없죠? 안 네, 보이죠? 없습니다. 네. 아, 팀장님. 김 팀장님, 안 보이죠? 네, 네,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이쪽 반대편 또 볼까요? 반대편 또 깔끔하죠? 네. 미미도 들려있죠? 네. 들려있네요. 네, 발전기 밑에 붙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더펌프죠? 네. 오더펌프도 한번 바꿨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볼팅 흔적도 보이고 깔끔하죠? 네. 여기 좀 디테일하네요. 오더펌프 코스가 이렇게 바로 보이네. 자이너끼입니까? 자이너끼? 네. 자이너끼네요. 아, 여기도 자이너끼 매뉴얼다도 한번 바꾼 것 같죠? 뭐 이렇게 색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색깔이 색, 색깔이, 네, 색깔이 비교 되네요. 아마 내려서 플러싱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예, 뭐 쉽지 않네. 호일은 막 불빵합니다. 불빵하네요. 네. 호일 괜찮네요. 뒤쪽도 괜찮고요. 에어프로 센서가 여기 달려있네요. 그죠? 네. 에어프로 센서 안에 보이죠? 막 밑에. 에어프런스도 다 들고요. 괜찮고요. 자, 브레이크 홀 확인할까요? 브레이크 홀 좀 들어야 됩니다. 네. 자, 브레이크 홀 괜찮죠?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근데 수위가 좀 떨어져 있죠? 네. 자, 엔진 오일을 확인하기 전에, 자, 엔진 오일 위에 필터 뜯어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뜯어내야 됩니다. 네.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엔진 오일 뭐, 걱정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뭐 깔끔하네요. 네. 의외로. 아, 이쁘다. 괜찮은데. 예. 자, 에어에서 모든 거 있지. 자, 괜찮고 차 뛰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앞쪽 텐션, 앞쪽 오팜, 네. 앞쪽 부싱. 여기서 봤을 때 괜찮죠? 터진도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죠. 네. 여기 뭐. 우리나라 차를 보면 EF 소나타 비싼 서스펜션이네요. 그죠? 네. 그죠? EF 소나타도 오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 좀 더 강성 있게 만들어 놨네요. 네. 위아래로 U자형으로, 그죠? 위아래로 이렇게 강성을 높였네요. 네. 볼도 괜찮고요. 자, 브레이크 패드. 아, 브레이크 패드가 앞에 좀 많이 달았습니다.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앞에 그 점수자면 40점? 35점, 40점? 교환. 네. 타야 트레이드 장착합니다. 괜찮고요. 자, 뒤쪽 볼게요. 뒤쪽 브레이크 패드 60점 드릴게요. 네, 60점. 네. 좀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하셔도 되고요. 자, 하체 들어왔습니다. 와, 하체도 뭐 또 손 봤네요. 네. 이런 게 또 하나도 안 말랐네. 했습니다. 네, 리드가 살짝 막아놨네요. 네. 괜찮네요. 그거는 해놨습니다. 조수석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스피드기어 쪽에도 새는 데 없습니다. 물입니다. 물. 오늘 비가 왔어요. 네. 앞쪽 런푸싱, 전푸싱도 괜찮죠? 네. 괜찮고요. 뒤쪽으로 와서 색깔이 왔네요. 네. 괜찮고요. 운전석도 같이 바꿨죠? 네. 뒤쪽 로암을요. 푸싱 괜찮고요. 링크도 바꿔놨습니다. 네. 스피드기어 포트도 괜찮고요. 앞쪽 푸싱도 괜찮습니다. 네. 오일 앞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오일 누유 한 흔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측면 볼까요, 측면. 측면에 오일 누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대편. 운전석 쪽. 눈을 볼까요? 운전석 없습니다. 네, 비는 비친 데 없네요. 자, 미션 쪽에도 뭐, 누유는 없죠? 네, 깔끔하네요. 괜찮고요. 프로펠 샤프도 괜찮고요. 네.
소음기 깔끔하네요. 양쪽 사이드 스텝 쪽도 깔끔하고요. 네. 방향은 잘 되놨죠? 네. 딱 밀착 시켜놨네요.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깔끔하죠? 네, 무리 없습니다. 네, 후륜 구동이죠? 네. 후륜 구동. 조인트요? 그렇죠? 네, 포인트 괜찮습니다. 아, 괜찮고요. 괜찮죠? 네. 저 위쪽 상부 쪽에 고무도 괜찮고요. 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요. 괜찮죠? 여기도 훨씬 괜찮네요. 네. 윙크도 괜찮죠? 윙크는 이런 타입이 안 나가죠? 그렇죠? 네. 볼팅 타입이죠? 네. 위아래로 사이에 이제 푸싱이 들어가고, 괜찮죠? 업볼도 괜찮고요. 네. 그 반대편 넘어갈게요. 여기도 괜찮네요.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도 괜찮죠? 네. 도 괜찮고, 내측도 괜찮네요. 여기 푸싱도 괜찮죠? 네. 멤버도, 뒤쪽 멤버도, 비출로 해놨죠? 네. 네. 방석을 높이기 위해서요. 괜찮네요. 여기도 괜찮고요. 요렇게, 그죠? 체어면하고 비슷하죠? 네. 체어면하고. 체어면 똑같네요. 여기도 이런 식 타입으로 해가지고 감싸면서 안에 들어가고요. 네. 그죠? 예, 들고 갈게요. 예, 뒤쪽 소음기도 뭐 무시 없고요. 네, 깔끔합니다. 괜찮죠? 옛날에 유행했지 않습니까? 달량형, 달량형 머플러 티. 네. 동그란 머플러 티. 쌍발. 예. 네. 그렇죠. 괜찮네요. 기타도요, 뒷판넬도 뭐, 먹은 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네. 앞에 브레이크 패드만 한번 확인하고. 네. 아까 브레이크 패드가 왜 확인해야 되냐면, 브레이크 수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네, 떨어져 있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